지난 영상에서 만든 부케 아파를 가지고 식물 표본 스타일 부케 액자를 만들어 볼게요. 앞찾기에 눌러두었던 비닐팩에서 아파를 꺼내고 꽃배열 용지를 접어서 잘 말려진 아파를 모아주세요. 이제 장미를 조립해 볼게요. 꽃배열 용지에 양면 씨를 붙여주세요. 양면 실 한쪽 면을 떼어내고 그 위에 장미 꽃잎을 붙여줍니다. 가위로 꽃잎 모양으로 잘라주세요. 장미 꽃잎이 얇기 때문에 이렇게 꽃배열 용지를 뒷면에 덧대어주면 작업을 안 한 꽃잎보다 색도 훨씬 정돈되고 잎에 힘도 생겨요. 이렇게 모든 꽃잎들을 작업해 주었어요. 이제 양면 씨를 동그랗게 잘라서 장미의 중심을 만듭니다. 중심을 가운데에 두고 꽃잎을 둥글게 감싸주세요. 바깥에서부터 안쪽으로 꽃잎을 겹쳐주시면 됩니다.
꽃잎 위에 고정시킬 때는 아파풀로 붙여주세요. 가운데는 암술과 수술을 붙여줍니다. 그 위에 꽃잎을 잘라서 덮어주면 예쁜 미스 홀랜드 장미가 완성되었어요. 말려둔 장미 줄기 위에 조립한 장미 머리를 아파풀로 붙여줍니다. 줄기의 잎을 반을 잘라서 뒷면이 보이도록 접어서 붙여주세요. 입체감이 생길 거예요. 장미 꽃봉오리를 만들어 줄게요.
장미 꽃잎을 잘라서 꽃받침에 맞게 붙여줍니다. 양 옆에 꽃잎을 붙여서 감싸는 형태를 만들어 주세요. 봉오리의 잎 또 만들어줍니다. 유칼립투스와 시네시스도 하나씩 골라주었어요. 액자의 배경판에 강력 스프레이를 뿌린 후 배경지를 붙여주세요. 배경지의 정 가운데를 연필로 살짝 표시해 줍니다. 정 중앙을 표시한 후 반으로 나눈 양쪽의 중앙도 표시해 주세요. 배경지의 정중앙에 장미를 놓아주세요. 장미를 중심으로 양쪽에 유칼립투스와 시네시스를 놓아줍니다. 꽃 아래에 꽃의 이름을 적어둔 종이를 붙여서 식물 표본 스타일을 만들어 주었어요. 이렇게 신부에게 그날 들었던 부케의 꽃들을
이름과 함께 평생 기억할 수 있게 해주려고요. 중심을 잘 잡으면서 꽃과 이름을 붙여주세요. 그 위에 유리를 올리고 액자 사면의 중심에 알루미늄 테이프를 붙여 고정시켜 줍니다. 이제 액자 뒷면에 건조제 3개와 탈산소재 1개를 놓아줍니다. 건조제는 비닐면이 위로 오도록 놓아주세요. 그 위에 필름지를 붙이고 고정시켜 줍니다. 밀대로 완전히 밀착시켜 주세요. 가장자리에 삐져나온 부분은 가위로 잘라줍니다. 이제 사면을 알루미늄 테이프로 완전히 밀봉해 주세요.
액자 틀에 매트를 넣고 그 위에 유리를 넣어주세요. 종이와 스펀지를 올려주고 액자의 뒷판을 닫아주면 식물 표본 스타일 웨딩 액자가 완성이에요. 영상 속 제품을 구매하시는 방법. 영상 아래 더보기를 클릭해 주세요. 더보기가 열리면 제품별 링크가 나와요. 원하시는 제품의 링크를 누르면 상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